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충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의 윤준원 센터장님께서 충북 혁신센터의 바이오벤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장 윤준원입니다. 저희 혁신센터에서도 바이오벤처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바이오벤처를 키우는 한 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벤처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혁신 지역특화산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오송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덕분에 또 LG생명과학이 있는 덕분에 저희가 바이오 벤처를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바이오 벤처 활성화는 어떻게 좋은 벤처를 잘 발굴할 거냐, 그 다음에 좋은 벤처를 발굴해서 벤처 파이낸싱을 잘 일으키는데 저희가 정부 정책 자금을 올해 한 5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또 훌륭한 벤처 캐피탈을 잘 연계를 해서 지분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저희가 LB 인베스먼트를 포함해서 400억의 바이오 펀드 또 성장 사다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보증 펀드로 저희가 기보 신보하고 600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벤처 이외에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혁신을 하기 위해서 LG가 보유한 특허 6만 건을 개방을 해서 특허 양도라든지 권리 출원이라든지 특허 분쟁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생산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을 갖고 있는 벤처에게는 아주 요긴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충북도가 K뷰티 화장품이 LG생활건강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이 오송에 공장을 둔 관계로 바이오 벤처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 개념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장표이면서 정부에서도 꽤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 바이오가 R&D 분야에는 정부가 한 2조 정도의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R&D를 떠나서 사업화하려고 하면 이 쉐이드 칠해진 부분이 자금의 파이프라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2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이오가 한 10년 동안 이제 최소한의 그 연구 개발 단계를 지나서 사업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막상 이 분야에 대한 초기 단계 바이오 벤처에 대한 사업화 자금은 아주 가늠입니다. 리스크가 많고 눈코입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후단부에 있는 바이오 벤처 캐피탈들이 이 앞부분에 와서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고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정부에 어필하여서 그러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LG생명과학과 함께 이런 앞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잘 감수하면서 이런 VC들을 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실험을 해라. 이게 저희 혁신센터에 떨어진 미션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벤처 캐피탈들,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벤처 캐피탈을 연계한다. 오늘 LB 인베스트먼트, 시너지 IB, 원익 이런 그 프론티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자금을 연계합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연계하는 한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중기청의 팁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중기청의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이 1억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5-6억 또 후속적인 지분 투자로 2억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9억이 민간이 매칭이 되는 형태의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중기청에서 3개의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를 지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지정된 회사들과 함께 움직여서 그 초기 단계 바이오 벤처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미래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벤처 캐피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3천만 원을 투자하면 7천만 원의 연구 지원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해서 벤처가 갖고 있는 좋은 모바일 헬스케어 아이템을 대기업 저희로 치면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이제 저희 센터에 매년 6억 7억의 사업화 자금을 5년간 지원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한 5년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관련된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제 오늘 구중의 전문께서 저희 이제 LG하고 함께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저희 그 바이오 펀드를 운영하시는데 GPCR이라든지 비트파인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발굴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저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션은 초기 단계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에게 정부 정책 자금을 잘 연결하고 그쪽에 이제 관련된 VC들을 다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일입니다. 저희가 고대구로병원하고 그런 관계를 최초에 맺게 해주신 송혜령 교수님께도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KU 매직 포럼